웰컴 투 축구는 PBA 팀 리그 2024-25 시즌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3라운드 첫날 경기로 휴원스와 크라네테 라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세트 여자 복식 경기입니다. 이신영 차유람 대 임정숙 백민주의 대결. 369의 초구 배치 임정숙 선수가 초구 공략 정확합니다. 이 369 초구 배치는 일단 맞춰놓으면 왠지 이길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성훈 선수도 1세트 때 초구 득점하면서 결국은 세트를 가져갔고 자 2세트 임정숙의 출발이 좋습니다. 임정숙 선수는 단식에서 2승 1패, 복식에서는 8승 4패, 자, 팀 내 승률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리더가 1세트 나와서 할 거 해냈고요. 오늘 김재근 선수는 마지막 세트 이상대 선수와 또 대결을 앞두고 있네요. 일단 지금은 배치 자체가 되돌아오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배치긴 합니다. 뱅크샷을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혹은 자세가 불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3뱅크샷을 뭐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근데 맞기가 그렇게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아예 길게 퍼쿠션의 라인이 나오면 좋겠는데 오히려 네 가장 길게 딱 짧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퍼쿠션 라인은 조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걸 예상한 거예요. 김재근 리더도 나와서 본인이 이제 이미지 샷을 해봤을 경우 퍼쿠션으로 내가 정말 정확하게 넣어도 딱 저 정도 빠지겠다라는 선수들은 직감이 오거든요. 근데 3 쿠션 입사는 또 만만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정도로 까다로웠군요. 이신영 선수 방향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신영. 이신영 선수도 이 팀리그에서 꽤나 애를 먹고 있죠. 그렇죠. 단식 나와서는 1패, 복식에서 지금 1승 6패로 승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자존심에도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가 갔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내노라는 강자고 네. 타이틀이 많은 선수인데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 본인이 가장 힘들겠죠. 그렇죠. 2라운드 때에도 이제 백민주 임정숙 대 차유람 이신영의 대결이 있었는데 9대4 7이닝 승부 때 백민주 임정숙이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흔들림 없네요. 첫 번째 샷에 뒤돌리기를 깔끔하게 맞춰냈고 두 번째 옆돌리기도 굉장히 편안한 배치를 받아서 잘 해결해냈습니다. 이번 배치도 옆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는데 뭐 조금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얇은 두께로 꺾어내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 상황이네요. 두껍게 밀어도 되지만 이렇게 이게 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친 건 아니죠. 네. 옆돌리기를 친 건데 네 이렇게 쳤으면 됐을 텐데 굉장히 또 신박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옆돌리기를 얇게 쳐야 네. 키스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두께 설정, 키스를 빼는 두께 설정은 잘 해놨지만 그 두께에 걸맞는 높낮이와 임팩트의 양이 들어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신영 선수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옆돌리기 쳤는데 리버스핸드 형태로 만들어지고 말았죠.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돌리기 방향이 사익 공간으로 빠지네요. 갑니다. 워낙에 또 뭐 억각에서 출발을 하는 억각도 좀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이로 빠지기가 참 좋았던 상황이고 네. 많은 선수들이 저런 상황에 속고 말죠. 네. 자, 빨간 볼 뒤돌리기로 가는데요.
3 쿠션 직접 겨냥했습니다. 성공. 네. 정확하게 득점됐습니다. 차유람 3대1로 앞서갑니다. 이 시즌 차유람조가 좀 사라져야 휴원스 SK의 레전드도 좀 삽니다. 두 선수가 사실 좀 기대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자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만큼 네. 두 선수, 뭐 김세현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조금씩 더 힘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유람 선수가 이제 2021-22 시즌 그 웰컴 저축은행에서 뛸 때는 전체 8위의 성적을 기록할 정도로 전체 이제 52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당시 굉장히 잘했어요. 아 이거를 두 개를 이걸 남겼습니다. 네. 이제 짧게 진행을 시키는 건 정말 어려웠던 상황의 기울기인데 역시 두 개가 뭐 이걸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기울기가 지금 대략 한 네 칸 정도란 뜻은 정말 예민하다라는 뜻인데 네. 고민도 없이 엎드렸고 정말 깔끔하게 두께를 맞춰냈지만 되려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걸 짧게 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말 쉽지 않았죠. 네. 임정숙 자 빨간 볼을 비껴치기로 자신 있게 공략 득점 성공. 임정숙 선수가 지금 팀의 3득점을 혼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식에서 8승 4패로 이제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아, 지금 익스텐션을 들고 응원을 하고 있었군요. 아. 이거를 단단장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돌리기? 앞돌리기. 네. 네. 여기서 긴 쪽으로 뻗어가고 사이 있습니다. 사이 공간만 아니면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예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단단장은 네. 불가능했네요. 네. 아, 그렇죠. 네. 단장단으로 앞돌리기. 네. 뱅크샷인가요? 되돌아오기 뱅크. 아 걸렸는데 됐어요. 대단합니다. 오 역시 또 뱅크샷에 또 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라인이었어요. 와 이걸 회전량 두껍게. 조절도 굉장히 어려웠고 힘이 없이 맞으면 안 돼서 네. 힘을 살리면서 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정확하게 라인 형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밀고 가도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분리가 되면서 그렇죠. 분리가 됐어요. 돼야 됐었기 때문에 오 이거를 다시 한번 걸어치는 거예요? 걸어서 아, 이건 넘어가죠. 되려 조금 얇게 걸렸습니다. 6대 3으로 앞서가는 자 임정숙. 일단 임정숙 선수가 이제 6점 기록하면서 좀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크라우는 여기서 크라멘테 라우는 여기서 좀 끊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아 이신영 머리를 긁는 모습이 굉장히 이신영 선수가 지금 좀 고민에 빠져 있는데 1, 2목 족구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노란 볼을 오른쪽을 치면서 이제 장단 장으로 이어지는 되돌아오기 바운딩성 공격을 좀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배팅이 나온다고 하면 오른쪽 회전을 주고 대회전을 두 바퀴 돌리는 형식도 가능은 하겠지만 아, 한 조금의 회전만 주고 상단의 회전을 준다면 테이블을 타고 들어오기가 좋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신영 선수가 최성훈 선수가 나와서 지금 얘기를 했고 뭔가 표정은 알듯 말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알긴 알겠는데 아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수행을 해봅니다. 회전의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옆돌리기로 간다는 건가요? 키스샷을 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민한 두께를 옆돌리기 타이밍이... 직접 쳐냈는데 오 빠지긴 했는데요. 여기서 접혀 들어. 아
대단합니다. 네. 기계를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하다니. 아, 이거는 사실 아까 차유람 선수가 쳐냈던 옆돌리기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오, 이신영 선수 정말 대단한 아, 샷을 보여줬습니다. 정밀한 두께 컨트롤이 인상적이었던 이신영. 오, 감탄사가 나옵니다. 놀랐죠? 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걸어서 공략하죠. 마이너스 회전력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아, 네, 이건 놓쳤네요. 어, 신영이 아주 놀라운 옆돌리기가 나오면서 6대4가 됐고요. 여기서는 불편한 자세에서 자, 걸어치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반대전에 양이 조금 더 필요로 했다고 보이고요. 네. 두께도 일단은 조금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분리각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투에서 좀 더 서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죠. 좀 했어야 네. 되는군요. 옆돌리기죠? 빗겨치기. 빗겨치기. 네. 네. 어, 이거 사이 공간이 또 큰데 맞죠? 지금은 옆돌리기 치기는 좀 예민해. 뭐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어, 아까 이신영 선수였다면 그래도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 이렇게 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워낙에 또 빨간 공이 내공의 옆에 붙어 있었다 보니 백민 선수가 조금 불편함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정확도가 다소 조금은 벗어나는 그런 빗겨치기입니다. 네, 빨간 볼을 이제 일목적으로 선택한 차유람. 자, 뒤돌리기. 쿠션으로 아, 아, 짧아요. 여기서 조금의 연결이 좀 됐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상황인데 네. 이것도 임팩트가 좀 들어간 걸로 봤을 때 얇게 치면서 내공을 조금 짧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아쉽죠. 차유람 네.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차유람 선수가 득점을 못 하고 있어요. 임정숙. 아, 아까 한 점 했죠? 네, 네. 자, 임정숙 선수의 뒤돌리기. 빨간 볼보다 좀...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키스에 걸리고 말았고요. 네. 자, 메이닝 득점하던 임정숙 선수인데 이번에는 득점하지 못했어요. 그 이제 적구를 먼저 내보내려고 했다면 좀 더 두꺼운 두께로 밀어줬어야 했고 내공이 먼저 도착을 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조금 두꺼웠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아, 지금도 역시 뭔가 조금 정리가 살짝 안 된 느낌의 그런 샷이었습니다. 당점을 낮추고 뒤돌리기 직접 시도합니다. 짧게 만드는 컨트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이신영이 득점을 하면서 5대 6이 됐습니다. 낮은 당점과 살짝의 임팩트로 원 쿠션에서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준 아주 깔끔한 뒤돌리기 직접 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빗겨치기를 봤는데 어, 이거는 예민합니다. 아, 이거 됐어. 아, 안 됐나요? 네. 아, 아깝네요. 지금처럼 조금 길어질 법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예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두께가 조금 더 얇았더라면 득점이 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빨간 공 뒤돌리기를 쳐도 됐었지만 뭐 거리가 멀었고 조금의 뭐 이시정 선수가 판단하기로는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펠라손 선수가 굉장히 아,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백민주 선수 공이 좀 까다롭게 섰나요? 뭐 이제 분리각을 좀 만들 수 있다면 원뱅크 넣어치기를 네. 흰볼을 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렵죠 일단.
벽을 맞추고 흰볼 안쪽을 맞춰서 각을 좀 키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흰볼의 오른쪽을 쳐서 세워치기를 길게 시도하려면 반대전도 필요한데 내공이 워낙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뱅크샷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 각도를 체크한 것 같습니다. 원뱅크 성공! 네. 아 이거 죽였다던 히온스를 다 돌릴 수 있는 아주 멋진 뱅크샷이 나왔어요. 정말 예민하고 어려웠던 원뱅크 넣어치기를 백민주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네. 수행을 해냈습니다.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벤치 타임아웃 하고 또 까다로운 배치를 풀어내면 그만큼 또 리더 기분 좋죠. 그렇죠. 오호.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세트 포인트에서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백민주.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 회전을 주고 리버스로 되돌아오기 방식을 선택한 네. 거죠. 장, 단, 장, 단으로 이제 속도감도 조금은 모자랐고 차유람 선수 일단은 옆돌리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두께가 자신 있다면 직접 시도할 거고요. 직접 시도하죠. 조금 길게 진행하는 듯한데 네, 넘어갈 것 같은데요. 회전 전달 두께는 뭐 지금 굉장히 괜찮았다고 보이는데 회전 전달이 조금 많았던 걸로 보이네요.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를 필요로 했고 회전량도 조금 더 적게 사용을 해야 했던 옆돌리기였습니다. 네, 대각선으로 거의 일자로 서 있는 상황. 난이도가 높은 더블 쿠션을 시도합니다. 흰볼 장장 단장으로 공략인데요. 여기서 조금 어렵네요. 네. 이 제일 불안한 상황이 마지막 1점을 남겨두고 네. 득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장 어려운 점수가 마지막 한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뒤돌리기 시도. 두껍게 밀어놨고 방향 좋습니다. 8대 6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호흡 좀 잘 연결만 되면 충분히 좀 이신영 선에서도 한번 역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자, 비켜치기로 비켜치기를 뭐 시도할 거로 예상은 되고요. 짧게와 길게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네. 3쿠션 위치를 좀 잘 잡고 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노란 볼의 위치가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쳐도 나쁘진 않은 위치 같고요. 비껴치기가 만약에 키스의 위험성이 조금 보인다 싶으면 차라리 빨간 공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적구의 위치가 맞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볼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대회전 시도. 빨간 볼 오른쪽으로. 아, 빨간 볼 네.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대회전 시도. 네. 지금은 아무래도 예상이 되기로는 노란볼 비껴치기는 뭐 키스가 어느 정도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 넣어치기로 대회전을 넣어치기. 시도하나요? 아 이렇게 이거는 힘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열심히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득점되지 않았어요. 앞돌리기 대회전이 아닌 원뱅크 넣어치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어차피 진행 방향은 비슷했기 때문에. 하지만 속도가 조금은 부족하게 진행을 하네요. 한 점 남았는데 여기서 백민주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뒤돌리기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 아 키스가 나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묘해지는데요. 한 점을 빨리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크라네테 라운. 석점 남은 휴원스, 한 점 남은 크라네테 라운. 아, 요 키스는. 네, 아무래도 얇아서 난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조금 더 두툼한 두께로 쳤어야 키스가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 공이네요. 옆돌리기. 아, 이거 득점하고 가야죠. 방향 좋아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묘하게 공이 서는데요. 네, 묘한 흐름이 좀 나옵니다. 지금 두 점 남았기 때문에 뱅크샷 하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자, 리더 김재근, 최성원 리더가 또 나오네요. 벤치 타임아웃을 너무 일찍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이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는데 원뱅크 넣어치기로 노란볼의 밑에 공간을 맞춰서 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쓰리뱅크 샷이 있을 수 있고요. 원뱅크 넣어치기도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좀 뭐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들어가는 공간이 조금 안 보이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3뱅크로 보나요? 벤치 타임아웃을 지금 세 번째 벤치 타임아웃이잖아요. 2세트 그렇죠. 때 지금 5개 중에 3개를 썼다는 건 좀 많이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또 중요할 때니까 출발했습니다. 네. 빨간 볼은 일단 맞았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이게 이렇게 안 맞아요. 위쪽에서 맞지 않네요. 끝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안 끝났어요. 방향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조금 얇아서 조금 빨라서 네. 라는 뭐 원인들은 있겠지만 그냥 불운해서 안 맞은 것 같아요. 좀 그냥 아쉽다 정도로 네.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배치는 어떻습니까? 뒤돌리기가 있는데 빨간 볼 컨트롤을 잘해야 합니다.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방향이 좋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임정숙으로 시작해서 임정숙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차이런의 뱅크샷이 아쉽게 득점이 되지 않았고 임정숙이 이렇게 해결을 해냈습니다.